리얼 인터뷰 화. 화구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2회 리얼 인터뷰 화 진행을 맡은 DUBS 이가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DUBS 이슬기 기자입니다. 제4회 리얼 인터뷰 화 진행을 맡은 DUBS 이가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리얼 인터뷰 화 7회 진행을 맡은 이슬기입니다. 딱히 인터뷰 프로그램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그냥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학생 기자로서 일하면서 우리 학교 내에 제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을 통해 내가 이때까지 나에게 없었던 많은 것을 배우고 그러고 싶어서 인터뷰 프로그램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회는 아무래도 불교학부에 다니신 만학도 윤영원 시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분을 직접 섭외하고 또 그분이랑 같은 수업을 들어서인지도 몰라도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대한 열정이 지금 저에게 많은 부끄러움을 주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그분처럼 그분의 열정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분을 인터뷰하면서 그리고 또 가장 재미있었던 인터뷰는 지난주에 했던 농구선수 김윤태 씨 인터뷰가 아닌가. 가장 많은 NG도 냈고 또 제가 질문할 때마다 그분이 너무 많이 웃으셔서 예, 그때 인터뷰가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섭외인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고 다른 일반 학생들도 그렇고 카메라 앞에 서기가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다른 학생들도 인터뷰라고 하면은 카메라 앞에 서기 쑥스럽다, 부끄럽다 이래서 많이 참여를 안 해주시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섭외 부분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섭외만 되면 네, 모두 다 잘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섭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. 뭐, 이 프로그램을 기획 단계부터 이제 마지막 회까지 촬영을 했는데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가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처음 기획 때는 더 재미있게, 더 특이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는데 매회 할 때마다 항상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학기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이 인터뷰라는 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는 그런 프로여서 많이 지겹거나 그랬을 텐데 그런 부분을 많이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안타까운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재정 씨나 주 씨를 꼭 인터뷰하고 싶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인터뷰하지 못한 게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학생 기자라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기자이기 이전에 우선은 학생이고 전공 공부를 해야 하니까 공부와 같이 기자 활동을 병행하는 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. 네. 딱히 기자일만 한 가지만 했다면 더 잘할 수 있고 더 제 열정을 많이 담아서 제 프로그램, 제 뉴스에 더 많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 학생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고 생각합니다. 가장 기쁜 거는 취재를 나가면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교 관계자분들이 DUBS 기자냐고 물어볼 때가 가장 제 자신이 정말 뿌듯하고 아 학생 기자를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냥 학부생이었고 일반 학생이었다면 학교에 이런 행사 같은 거에도 참여를 못했을 뿐더러 감히 학교 관계자분이 저한테 말도 걸어주시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. 예.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학생 기자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가장 기쁜 것 같아요. 방송 생활을 하면서 제 대학 생활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그래도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 미래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. 사실은 저는 대학 들어오기 전에 사회봉사 쪽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었다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물론 기자라는 직업에도 매력을 많이 느꼈지만 제가 다큐멘터리를 되게 좋아해서 다큐멘터리 PD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번에 방송국 행사에서도
제가 동성애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찍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. 근데 힘든 만큼 뿌듯함도 많았고 또 제 자신에 대한 보람도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.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약간 다큐멘터리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많은 여타 프로그램들도 많이 해봤지만 제가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라고 느끼는 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함께 그 관계를 매끄럽게 형성하고 대화하는 부분이 좀 미숙했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걸 좀 고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인터뷰 프로그램을 하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좀 더 회를 거듭할수록 사람을 만나면서 더 매끄러운 관계도 형성하고 좀 더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서 많이 부드러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이번 프로그램이 제가 방송국을 하면서 했던 마지막 프로그램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2년 내내 뉴스를 했던 것 같은데요. 근데 이번에 좀 더 다른 시도라고 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이 인터뷰 프로그램이 어느 면에서도 저에게 참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. 또 무엇보다 어쨌든 마지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더 씁쓸하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땐 대학생 기자라는 그 타이틀도 물론 기자라고 생각하는데요.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학생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. 또 무엇보다 예를 들면 학생을 인터뷰할 때는 같은 학생이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 반면에 무슨 학교 행사나 뭐 그런 외 행사에 취재를 갈 때는 그래도 어른들이 아직 어린애로 보시기 때문에 좀 더 막히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권위가 없다고 해야 되나? 그렇기 때문에 취재를 할 때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어요. 그 대학 방송국이라는 그런 자유로운 체제라고 해야 되나? 그런 점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많은 프로그램 속에서도 되게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속에서도 각계각층이라고 해야 되나? 그렇게 만나서 뭐 어른들도 만났고 내 또래도 만났고 아니면 나보다 어린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만나야 했던 사람들과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던 게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원래 제가 방송국을 하기 전에는 뭐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직설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. 뭐 원래 성격이 활발하긴 한데 그래도 방송국을 하면서 좀 더 이성적으로 변했다는 점과 또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, 그래서 단단한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좀 더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문제에 이렇게 닿았을 때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. 네, 지금까지 리얼 인터뷰화를 진행하면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요.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도 좀 더 깊은 대화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리얼 인터뷰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네, 다음 학기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나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이 순간